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?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?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. 팝깡. 구당 대사가 컷! 대사만 나이 아이고 감독 이런 것까지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했던 재음료 역할 하면서 살았겠지? 수연이랑 해놨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저런 버티기 힘들면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라도 가 있던지 내가? 그럼 누가? 저기요! 로키즈 좀 있어요? 저기 키즈카페인데? 내 직업이 뭐냐? 유명한 무명 외워 야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서프라이즈 아 이 굳이 아니고 할게! 이 매니저 한다고 짐의 과오를 아 들어와 좀 자고 있어 그냥 영화 어떻게 할래? 하지 말자 돈은 많이 준다던데 오케이 그럼 하자 내가 반바퀴사 낼 테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 아 찌 바지부터 입자 너 연기 그만둔 거 왜 안 하냐?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조윤 조카 뻘대는 띠동갑이랑 사귄다고 난리가 났어 너 혼자 좋아한 거라고? 알잖아 나 금사빵거 어서 빼고 다 가지 왜 그러고 다냐 넌 진짜 헤야 아 잘한다 헤야 중심은 이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수연이 한국 갔다 오려던데 전시회한 동안 설마 나 보러 온 건 아니지? 야 니들 엄마 어떤 사람이냐? 무서운 사람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 열심히 좀 해 그때 오빠 손 뿌리치고 뉴욕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은 하지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 행복해 설마 후회하는 거야?